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무료 트럭이 아닌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 70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뭐야? 왜 와이퍼 왜 켜졌니? 아니 됐다. 오케이. 자, 오늘은 말이죠, 볼보 트럭인데 스킨이 뭔가 다르죠. 예, 스킨은 CAT입니다 캐터필러로 줄여서 캣. 예, 회사에서 지원을 받은, 예, 그런 트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볼보 트럭이고 FH16 750마력이 되겠습니다. 자, 헤비 홀, HAUL은 끌고 가는 뜻이에요. 무거운 걸 끌고 가는, 예, 그런 부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트럭은 좀 독특하게 원래 8x4가 있는데 이거는 8x6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조향축, 2축, 3축, 4축은 전부 다 구동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8x6입니다 8! 힘이 좋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가 좀 독특한데, 트레일러는 실제 북미에서 많이 쓰이는 로우베드가 되어있습니다. 그 기존에도 유로트럭에 로우베드가 있는데, 그 로우베드는 조금 다른 느낌이 나고, 이 로우베드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눈에 익으실 겁니다. 특히 북미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말이죠. 갑시다. 시간 없어요. 뭐야, 가자. 예, 이번 짐은, 예, 특급 짐입니다. 빨리 가대요. 긴급이에요. 자, 일단은 프로페셔널하게, 예, 가겠습니다. 프로페셔널 밟어. 늦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요? 좌회전입니다. 여기군.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성능도 오야, 브레이크 너무 좋아서 야, 차가 뒤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예, 지금 녹화 시간이 좀 밤 몇 시지? 예, 12시 19분이라서 예, 목소리 크게 못 내고, 예, 양보 감사함. 예, 오른쪽에 그래요. 양보. 아, 근데 그쪽에 가셔야지 제가 돌 수가 있는데. 예, 길어서. 뭐야? 잠깐만요. 네, 일단 그냥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아까 괜찮은데.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차 없으니까 좋죠. 1인칭 괜찮은데 지금도 괜찮네? 뭐야 이거 왜 이래요? 일단 갑시다. 깜짝 놀래라. 네, 일단 합시다. 네. 지금 또 생기네. 오른쪽 백미러 보시면은,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이상하죠? 와, 또 좁다. 이거 돼? 목적지 부근입니다. 된다. 나이스. 안내를 종료합니다. 괜찮다가 이상하다가 뭐 그러네요. 저 화물시장. 자, 트랙터. Let's get it. 지금도 괜찮아. 이게 그래픽 모드, 그래픽 모드 안 넣는, 리쉐이드밖에 안 넣는데. 스톱! 됐다. 노노노노. 아, 이거 4축이 조향이 되구나. 몰랐네. 그렇지. 어때요? 여러분들 거리가 모자랍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길구나 얘. 다시. 이거 생각보다 기네 트레일러가. 자, 정지. 근데 이게 4축이 조향이 됨으로써 뭐가 많이 바뀌나요? 잘 모르겠네. 그냥 합시다. 시간 없어요.
그리고 좀 피곤합니다. 제가 이제 예, 오전 12시라서 예. 갑시다. 와, 다 크다. 오. 아니, 이렇게 클 수가 있나? 통해.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뭐야? 아, 다 힘 좋다. 자, 45톤. 여기서 우회전하라고? 아, 진짜. 가지가지 합니다. 우회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조금 경화도를 키겠습니다. 트럭이 됐다 그래요. 발걸. 자, 고고고. 갑시, 가세요. 빨리. 어, 렉, 어. 야, 택시 안 보여. 너무 빨리 아아 아, 진짜 이 차 좀 저기요. 아니 오 좀 부르시 어 좀 부르신 아 망했다 이런 아 좀 양보 좀 경찰 좀 도와주세요 좀. 안 되겠다. 최후의 방법 힘으로 뚫어라. 자, 유로트럭의 한계를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야 어 뭐야? 걸렸어. 아, 히몰레요. 잠깐만요. 히몰레요 슈퍼퍼. 야, 압박이 들렸어. 오. 자, 자동차 그 뭐지 이게? 이 이름 뭐더라? 잠그는 거? 됐다. 어디? 정말 쉽죠? 전철 있어? 아, 오케이. 자, 여기서 직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할 수가. 아니, 기기가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이 아, 예. 여기 러시아? 아, 러시아. 아, 오케이. 자, 로우 베드. 왜 로우 베드? 어, 차동 장치. 아, 차동. 오케이. 갑시다. 자, 어, 너, 어. 나 불을 왜 켰지? 뭐 어쨌거나.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어, 야. 맞다. 얘 45톤이지. 무게가 무겁고 높이가 높을수록 좌회전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예, 차는 빨리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링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뉴스에 보시면은 또는 블랙박스 이런 거 보시면은 높은 덤프 트럭이 예 빨리 돌려고 하다가 예 많이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아 보셨을 겁니다. 예, 참고로 디스코드에는 예 요 오른쪽 화면에 왼쪽 도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판다님이 계십니다. 예, 판다님 저의 유로트럭 모드 조력자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예, 예전에는 제가 원하는 모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거를 오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길게 돌아? 에? 약간 돌 때 이상한데? 아닌가? 나만 이상한가? 뭐 일단 쏘리요. 약간 뭔가가 좀 이상하게 도는 것 같은데?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새벽이라서 좀 제가 좀 이상한가요? 우회전입니다. 모르겠네. 우회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북미에서는 빨간불에 멈췄다가 예,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유럽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화하겠습니다. 아이고, 발 밟았다. 아, 이게 확실히 트레일러 쪽에서 조향이 안 되니까 힘드네요. 800km? 이렇게 길었어? 모르겠네.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직진입니다. 에? 오른쪽인데 직진이라고? 직진입니다. 아.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기암샵니다. 좀 더 왼쪽으로 됐다. 어? 소리요. 초행길은 다 이렇게 헤매요.
와우. 렛츠 굿.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 돼? 오! 이거 안 열리나? 안 열리군. 오케이, 알았어요. 한 바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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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야, 잠깐만 있어봐. 아까 여기 인트로 한 데 아니야? 그러네. 오케이, 돌아갔네. 아, 근데 이거 방향이 맞아? 아, 맞네. 자, 크게 돌게요. 더, 어? 야, 저 오랜만이다. 화장실을 WC라고 적혀있는 화장실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 야, 몇 년 만에 보는 거지? 요 근래에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맞죠? 오케이. 오, 소리요. 오를 수도 있지요. 장담한다. 이 제 트럭이 이 배에 들어온 순간 배가 확 깔았는데 이제. 자, 오케이. 돈. 이거 잘 가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다. 탈림.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당신 내 트럭에 탈림? 재검색합니다.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무거운 트럭을 여기 실을 수가 있나? 짐이 저렇게 무거운데? 아, 뭐 되겠죠? 자, 불을 켜고 갑시다. 이게 짐이 무거워서 이게 세게 돌면은 얘가 앞으로 미끄러지나?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유로트럭은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네, 유로트럭은 다 좋은데 이게 가끔씩 이런 경로 오면은 이제 내비 안 나와요. 예. 잠깐만, 오케이.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예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왔다, 이 트레일러 길다. 좌회전입니다. 네, 좌회전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게 조향이 안 되니까 얘 돌 때 조금 편하네요. 왜냐면 뒤에 조향이 되면은 오른쪽으로 바짝 붙으면 안 되고 약간 가운데로 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좌회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낫네요. 어떻게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예, 조향이 좋은데. 좌회전입니다. 오, 예, 급정거 실험해봤습니다. 뭐야? 어, 생기베리 맞지? 어, I love you. 아, 무슨 소리야? 어, 생기요? 예, 노란색 전멸등은 네, 예, 속도를 좀 줄였다가 가는 거죠. 오,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좌회전입니다. 예, 백미 아. 백밀러래. 사이드 미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제가 그렇게 크게 돌아도 예, 약간 걸칩니다. 어, 쓸랍니다. 예, 봤죠? 저렇게 속도를 늦추면은 이렇게 빨리 멈출 수가 있어요. 예, 보이시죠? 뒤 트레일러가 제가 그렇게 크게 돌아온 데로 불구하고 예, 뒷바퀴가 그러니까 트레일러 축이 이어서 가장 그 끝자리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직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서행 브레이크? 어, 저 차오죠?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빨리 가면은 예, 저 차를 못 보고 그냥 앞으로 갑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차전에 빨리 가는 게 어떠한가? 전방에 회전 교차로입니다. 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봐, 이렇게 크게 돌아야 돼. 어? 미안해요. 3인칭으로 하다보니까 안되네. 자, 노란불이죠? 브레이크 살짝 봐주고 양쪽 보고 갑시다. 네, 한국분들 중에서 저 붉은색 전멸등하고 노란색 전멸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운전면허증을
네, 운전 면허증 있는 대로 부하고 예, 잘 모르시거나 또는 무시하는 경우 많아요. 어, 야, 밟았다. 아, 이런 이거 봐. 한번 집중 안 하면 이거 안 돼. 좌회전입니다. 저 오른쪽 빠졌고.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뭐야, 나 지금 어디로 가? 한국 가죠 지금. 예. 오. 직진입니다. 지금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아 맞네, 가는 게 맞네. 근데 고속도로를 안 가고 자꾸 이렇게 사이길로 가니까 좀 시간 걸리네요. 뭐 화물만 안전하게 갈수 있다면은 뭐 그죠? 예. 아 큰일 났다, 졸린다 진짜. 아 진짜 실제로 운전 트럭 운전분들이 정말 새벽에 운전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좌회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양보해드리고요. 예, 구급차 지나가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환자분들을 예, 이송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새벽에 노란색 잠시 전멸등 후 들어오는데 우회전입니다. 막,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새벽이라고 아무도 없겠지 하고 노란색 전멸등을 보고 무조건 그냥 우회전입니다. 엑셀을 밟아가지고 가는 거는 그좀 아니에요. 예, 만약에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차가 튀면 어쩔래? 그럼 뭐 직진입니다. 요 앞에 있는 앰뷸런스 오겠죠. 네, 앰뷸런스 예 지금부터 오른쪽 가겠습니다. 도로입니다. 오른쪽. 예, 감사합니다. 완벽한 타이밍. 전방에 회전 교차로입니다. 이 앰뷸런스 어? 방금 저 트럭 되게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했는데 저 바깥쪽에서 도는 사람이 갑자기 직진하면 어떡하려고. 자, 맞죠? 오케이. 어, 옆에 차, 아이고, 미안해요. 저거 한문철 변호사분한테 한번 뭐 게임이 좀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에 아까처럼 그런 상황에서 제가 깜빡이를 놓고 진입했어요. 근데 이 트럭이 워낙 길기 때문에 약간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저 왼쪽 차가 그걸 모르고 그냥 앞으로 치고 들어왔으면은 저한테도 잘못이 있을까요? 궁금하네. 인터레스팅. 근데 솔직히 저 차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 직진입니다.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일단은 저런 그 경찰이다. 잠깐만요. 알죠? 어, 상관 없네. 저런 상황 솔직히 승용차들은 잘 모르죠. 예,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까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아쉬움이 조금 있겠지만, 야 근데 진짜 왼쪽 도로입니다. 어쨌거나 쌍방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마도 트럭에 좀더 예, 과실이 좀 많이 실릴 것 같아요. 뭐한 트럭 7? 왼쪽 도로입니다. 예, 트럭 7? 승용차 3 또는 2. 7대 3 또는 8대 2. 예, 왠지 그렇게 될것 같아요. 한번 제보해 봐야지. 솔직히 그런 직진입니다. 방금 그 상황은 한국에서는 예 그렇게 어 말하다 보니까 미안해요. 이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어디까지 가? 아, 다 왔네. 오케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직진입니다. 아, 딱 브레이크 성능 지리네.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나중에 한번 밥 먹읍시다. 아, 뭐야. 어디서 찾지? 아, 문 항구가 이렇게 깊숙한 곳이 있어. 선생님? 어디까지 가? 아, 저기 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오! 야야야야야! 오!
다행이다. 세이브 해놨다. 아, 다행이다. 야, 이거 확 넘어지는구나. 어우. 장난치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요. 오케이. 괜찮아요. 넘어지기 직전에 세이브 해놨습니다. 아, 물론 이게 갑자기 넘어질 수도 있는데. 오, 나 직전. 노! 야, 완전 뒤로 잡아졌네. 아, 이거 큰일이야. 큰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게 0번 F9.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요. 딱 되는 순간. 됐다. 정말 쉽죠?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저는 여기서 잠을 잔 것밖에 없는데. 그래요. 어디? 정말 쉽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뭐 이거? 응? 어? 저 버그다. 좌회전입니다. 저 버그다. 오, 기차. 어.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을아수를 건너며 구강구강 이번 역은 사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리실 때 발을 조심하십시오. 열차와 승강자 사이에 칸이 넓으니 예, 발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거기 지나가면서 단 한 번도 발이 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걸린 적은 있어요. 꼈다면은 큰 문제지만 예, 걸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낙법을 하려고 했지만 예,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 심하게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조금 약간 민망할 뿐이지 예, 안전하게 살아있습니다. 아, 딱 브레이크 선도 지리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도전 과제 진행률 관광객. 내 도시가 얼마나 왔어? 1000km? 이것도 가야 되나? 깜짝아 놀래. 아, 그게 아니구나. 아, 그럼 여기를 그냥 강제로 가야 되네. 그럼 갑시다. 예. 네, 판단이 함정형 아닙니다. 전저저전전저저저저저 이거 많이 흔들려? 오오오오 확실히 이게 오버사이즈니까 옆에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조금만 중심을 주면은 중심을 잊어버리면은 확 넘어지구나.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제가 처음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풍경을 감상하시죠.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그래, 이게 경로 이탈이라고? 어디 봐서? 좌회전입니다. 에? What?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좌회전이라고? 아니죠? 오케이, 가자. 우엉. 자, 과연 가나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직진입니다. 안 되네. 왜? 저. 역주행! 발목! 발목! 그 750마력의 엔진을 풀악셀로 밟으시오. 하나 둘셋 됐다. 하나 더할수 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하나 둘셋 밟아주고 기어 내리고 돕시다. 네, 여러분들은 실제로 추월을 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좌회전입니다. 띠깍 또 그래픽 글리칭. 아, 땅이 안 보여. 이거 맞나? 오케이 왔어. 어우, 길어. 저 봐요, 주황선을 엄청 밟음. 다 왔다. 덜컥. 꿀렁. 브레이크. 자, 갑시다. 이제 리네스 하면서 여기지? 오케이.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어쩌고 경로를 이탈했대.
더 왔다. 100km 남았다. 오! 미스비? 발음이 참... 어, 일로 가지. 어, 털콩? 미스비? 야, 이거... 야! 잠만 봐. 야, 이 바다 왜 이렇게 높아? 야, 됐다! 어, 글리치! 어! 야, 바다가 이렇게 높아, 레벨이?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어우, 저거... 너무 높은데? 전방에 회전 교차로입니다. 저기 정상인가? 출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야, 이거 물 레벨 심각할 정도 높은데, 이거 여기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는 이사 가야겠는데요. 이거 물 레벨이 올라와서. 야, 저 되게 위험하다. 저 진짜 생명의 위협이 느낄 정도로 높은 레벨, 바다 레벨입니다. 전방에 회전 교차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출구입니다. 됐어. 부딪힌다? 안 부딪히네. 나이스. 아, 97km? 좌회전입니다. 오! 어? 잠깐만요. 아, 길이 없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제 길이 있을 것 같지, 여기? 숨어있는 길이. 우회전입니다. 에휴, 좁다 이게. 와, 와, 좁다. 강적을 만나다. 어, police? 왜 경찰이 반대로 있어? 야, 여기 풍경 좋네. 아, 속도 150을 140, 150 안 되니까 얘가 좀 많이 늦다. 원래 금방 갈 건데. 와, 넓은 대지다. 아, 난 대지야.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래요? 어, 더워. 오, 급커브, 급커브. 아까운 속도를 다 버리네요. 직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겸셔 험비두어. 어, 뭐야? 방지턱 있었어? 야, 좁다. 그렇지. 야, 이렇게 돌아도 저기 걸려? 와. 네, 판다님 G스키 산 거 봤습니다. 어, 네, 저 그거 안 사요. 헤헤헤. 어, 땡큐. 땡큐. 네, 판다님이, 예, G스키 로얄 실버를 샀습니다. 어, 깃발이 보입니다. 밟아. 아, 이제 좀 덥다. 만들어. 오케이. 내 선풍기 바람 때문에 됐죠? 오케이. 전 졸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졸려요. 실제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네, 실제로 하지 마세요. 실제로 했다가는 진짜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좌회전입니다. 뭐? 어, 쯔쯔쯔쯔. 어? 아, 여기구나. 아, 바로 앞이네. 뭔데? 좌회전하려고요? What? 아, 여기 들어가려고? 아, 저 길이 있나? 어쨌거나. 어, 저기 님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기요. 땡큐. 야, 이런 데로 들어오라고? 왔다라. 와, 다 좁다. 와, 긴장해야 된다. 잠이 확 달아나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긴데? 좌회전입니다. 야, 이게 돼? 야, 이게, 와. 이게 돼? 걸렸어. 뭐야, 엥? 됐다. 와. 진짜 좁다. Anyway, 했어요. 어때요? 정말 쉽죠? 야, 마지막에 진짜 하드코어네. 그룹이 왜 이래? 야, 얘네 집이 있어? 오, 신기하네. 오. 아니, 이런데 공장이 있다고? 왔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뭘? 아, 공장이 아니고 농장이구나.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좌회전. 야, 이거. 오우. 이거 약간 더 코리안 트럭크님 보는 것 같은데. 걸렸다. 꿀렁.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누구 맘대로. 전 딱딱 됐네. 좋았어. 왼쪽으로 바짝 붙이고. 탁, 수고하셨습니다. 트랙터 왔어요. 45톤급. What? 얘 이거 완전 하드코어인데? 덤프트럭 있고. 야, 이거 그냥 농장 아닌데? 공장이구나. 야, 여기다 이러고? 왔다 쉬워. 운전 못한다 됐으네. 아, 이거 그래픽 보고 때문에 진짜. 여기 돼? 아, 된다. 오케이. 일단 올라가. 등산하자. 잘 가네. 자, 어디까지 가냐 보자. 노멜 갔나? 일단은 좀만 더. 야, 역시 볼보 힘 좋다. 아유. 자, 바퀴 잠그고 밀어. 나이스. 오. 안 돼, 데미지. 아니. 브롱. 이 정도면 되겠죠? 됐다. 어때? 됐다. 휴. 시동 끄고. 아, 좀 쉬자. 아, 잘래. 레벨업. 아,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볼보 CAT 차량을 타고, 아, 진짜 길고 긴, 네, 탁송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또, 네, 뭐 어쨌거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전 또,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 어우 좁아. 어우 어우 좁아. 야, 이거 썸네일 각이다 이건. 어우 좁아. 매우 좁습니다. 에? 부딪힘? 어디가? 없잖아. 어딜 부딪혔어? 이 핵적인 게임이네. 잠깐만 봐. 어? 아 핵.